왜 저러시지? 체하셨나? 어제부터 이상하네. 체하는 게 뭔지 모르던 놈인데. 전공이 때 밥 10초 만에 먹고도 혼자 끄떡 없던 애야. 산모들 입덧하는 것 같네. 혹시 쿠바드 아니에요? 쿠바드요? 아내 입덧할 때 남편도 똑같이 입덧하는 증상이요? 쿠바드의 다른 말이 공감 임신이야. 공감이라고는 일절 모르는 공선생이 어떡해. 말도 안 돼. 아, 나도 아까까지는 그냥 체한 거다 싶었는데 진짜 음식 냄새 맡고 헛겹질까지 하네. 아유,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는 것들도 많아. 아, 엄마, 저 쿠바드 아니에요. 그냥 배틀한 거라니까요. 차 원장, 다른 남자애를 가진 여자한테 속아 사는 놈들도 입덧을 하나? 아이, 참 할머니도. 아이, 딴 놈 애를 자기 애로 착각하는 바보 천치가 이 세상에 어딨겠어요. 남자라도 진짜 내 새끼니까 입덧까지 하는 거겠죠.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? 그렇지. 아이, 됐다니까요, 오현두 씨. 아, 의사한테 민간요법 이게 말이 됩니까? 아이, 가만히 좀 있어요. 지금 공태경 씨는 의사 아니고 환자예요. 아니, 도대체 의학적 근거도 없는 방법을 이게... 잠깐만요, 오현두 씨! 야! 아우, 봐요. 이거 피가 시커멓지. 아유, 이제 속 좀 편해질 거예요. 와, 됐어요. 빨리 시리나 불러요. 네. 아, 배고파. 아, 이렇게 에너지바가 남았을 텐데. 미안. 밖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 듣고 와서. 또 차 원장님한테 들었겠지. 엄마가 졸라서 말씀해 주신 거야. 속은 괜찮아? 괜찮을 리가 없지. 입덧할 때도 왜 당기는 음식은 있잖아.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또 서운하게 군다. 나 네 와이프 구해준 사람이야. 사랑꾼 친구한테 밥 사줄 기회 정도는 줄 수 있잖아.